정그림 여기는 페인팅할 작품에 맞춰서 다시 할 생각이에요. 캐릭터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럼 정리되는 대로 공유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먼저 가겠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 아무래도 경환 작가님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훈 작가님, 주시리 작가님이랑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도 같이 가볼게요. 네, 그럼 다녀와서 연락 주세요. 네. 우와, 여기 오랜만이다. 많이 변했네. 전시회 작업하느라 정신없지.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해. 아 맞다, 배터리 작업실에 두고 왔는데 봤어? 응 봤어. 필요했는데 고마워. 그거 내가 산 게 아니라 조씨 작가님이 챙겨주신 거야. 난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번 전시회만 해도 솔직히 어려운 부탁인데 흔쾌히 참여해주시고, 전공도 아닌데 우리 계획 전에 부족한 부분 먼저 체크하시고는 디자인해 주시는 거야. 그랬구나. 응. 그래서 나도 고맙고 미안해서 자꾸 신경 쓰이더라. 그래도 오빠가 조씨 작가님 참여하는 거 긍정적으로 봐줘서 너무 고마워. 괜히 오프쇼어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잖아. 그것도 미안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데 너 탓을 해. 오히려 이 기획전 때문에 많이 배우고 있어.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도 힘내서 마무리해야지.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큐레이터님 속 그만 애태우고 작업에 전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경아 작가님. 오셨어요? 네. 여기. 고마워요. 마침 딱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았어요. 우와. 왜요? 너무 좋아요. 정말요? 요즘 기분 좋은가 봐요. 뭔가 갑자기 막 잘 그려지는 거 있죠? 뭔가 살랑살랑 그려지는 느낌? 그럴 때가 있죠. 아 진짜 제가 이런 작가님이랑 기획전을 한다니 너무 감격스러워요. 정말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제가 기획자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죠. 와. 예뻐요. 고마워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예요? 저 작업실이요. 집에 안 가요? 거기서 뭐해요? 저희 전시 끝나고 정리하기엔 짐이 너무 많아서 먼저 정리하려고요. 아, 그럼 제가 갈게요. 네? 아니에요. 작가님 작업 마무리하셔야죠. 보여줄 게 있어요. 제가 할게요. 저희가 두면 되죠? 네, 고마워요. 잘해요.
무슨 생각해요? 네? 이제 완전 푹 빠졌네. 그냥 딴 생각한 거거든요. 딴 생각? 이제 다 옮겼으면 그만 가요. 자, 선물이요. 이게 뭐예요? 우와, 이거 당장 전시해도 되겠어요. 전시하면 안 돼요. 왜요? 그림실을 위한 거니까요. 네? 좋은 전시관 팀분들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전시관님? 이거는 스미스 양. 네. 스미스 양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 고생 많았어요. 네 명의 작가들이 다르게 표현한 오프쇼어지만 그러면서도 통일감을 줘봤습니다. 개성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살펴보실... 혹시 작가들도 전시회에 오시나요? 네, 오시죠. 그때 올 거예요. 왜요?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알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큐레이터 정그림입니다. 관람객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아티스트 토크를 가져보려 합니다. 일단 경계를 허물자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영상 구도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 보일 수 있게 작업했습니다. 보통의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을 보여주면서 갇혀있는 생각을 깨고 싶었고요. 꼭 깨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야 뭐.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작가들이 만나 또 다른 개성을 만듭니다. 당연히 힘들었죠. 뭐 솔직히 작가로선 작품을 같이 붙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처음엔 대체 기획자가 무슨 생각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막상 보니까 좋네요. 어쩌면 처음부터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원래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신가요? 그럼요. 예술은 제가 없으니까요. 제약을 받지 않는 순간 그 자체가 예술이잖아요. 저는 제가 갇혀있기 싫어요. 제 작품은 자유롭길 바라거든요. 형! 여기! 아! 무슨 일이야? 아, 형 혼자 집에서 죽어라 작업만 할 것 같아서 불렀지. 작업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죽어라까진 좀 오버 아니냐? 한국 오셔서 계속 작업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힐링타임 좀 드리려고. 힐링타임이요? 아, 그냥 우리만 믿고 따라와. 아, 어디 가는데? 아, 있어. 저기 될 거야. 저 풀밖에 없네. 아니야, 있어, 저기 가면. 짜잔! 맥주 한 잔? 헐. 넌 이런 걸 좋아해? 너무 맛있어요.
저희 건배할까요? 큐레이터님! 네? 아, 그게...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만나보면 알아요.